내면의 평온과 행복을 되찾아주는 Power of Love. 브라이언 와이스 지음, 윤민 이강에 옮김, 윤앤리 퍼블리싱 출판사. 제1장 삶의 순환. 일시적으로 걸친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지구에 와 있는 동안 여러 성장 단계를 거치고 경험한다. 아기에서 어린이로,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른에서 노인이 된다. 그 다음에는 육신을 벗어던지고 영적인 세계로 나아간다. 노인이 되어 성장을 멈추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 계속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치며 끊임없이 성장한다. 지구를 떠나 영적인 세계에 도착한 영혼은 여러모로 지친 상태다. 그래서 지친 영혼을 다시 충전시키고 배움의 시간을 가진 다음 다시 결정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언제, 어디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승으로 돌아갈지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는 것이다. 영적 세계에 좀더 머무르며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진로를 따라 성장하고 싶어 하는 영혼도 있다. 이들은 영혼의 상태로 남아 오랜 시간을 보낸 뒤 다른 영혼들에 비해 늦게 이승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취하든 이처럼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다. 육신이라는 것은 이승에 와 있는 동안 잠시 빌려 입는 의복일 뿐이다. 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다. 우리의 삶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만들어진 임의의 사건과 행동의 산물이 아니라 세상에 와서 필요한 것을 배우고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신중하고 지혜롭게 설계된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먼저 부모가 될 사람을 선택한다. 대다수의 경우 현생의 부모는 전생에서도 우리와 인연을 맺은 영혼이다. 우리는 아동에서 청소년,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것을 배운다. 육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진화를 거듭한다. 그리고 육신이 죽음을 맞이한 후에는 육신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공부에 매진한다. 사후 세계에 도착한 영혼은 방금 떠나온 이승의 삶을 돌아보고 이 과정을 통해 삶의 교훈을 배우고 다음번 생을 준비한다. 육신의 죽음으로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육신으로부터 빠져나온 영혼은 여러 단계의 의식을 경험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지난 삶을 점검하는 단계다. 이 과정을 통해 지난 삶에서 경험했던 모든 일과 인간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또 증오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서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느꼈을 기분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나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느낀 감정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 육신을 가진 존재로 지구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즉각적으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인간 관계를 통해 배운다. 따라서 우리가 이승에서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면서 살아왔는지를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생은 우리가 현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인간관계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오랜 과거, 전생에 있었던 일들이 현생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전생에서 찾아낼 수 있으면 현생에서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도 치유할 수 있다.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강력한 치유 효과를 지니고 있다. 사랑과 연민. 이 세상 모든 존재를 하나로 아우르는 에너지는 사랑이다. 궁극의 답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재하는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의 스펙트럼이다. 우리는 이 에너지를 창조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다. 그저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사랑함으로써 내 안에 신을 만날 수 있다.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라. 사랑은 두려움을 밀어낸다.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에는 두려움이 설 자리를 잃는다. 세상 만물은 모두 에너지이며 사랑은 그 모든 에너지를 아우른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랑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 자신의 실체가 영혼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사물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영혼으로 여겼더라면 지금처럼 미친 짓을 반복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인의 90% 이상은 신과 천국이 존재하고 육신이 죽으면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간다고 믿는다고 한다. 하지만 행동은 이 같은 믿음과 정반대로 한다. 우리는 타인을 무례하고 난폭하게 대한다. 학살을 저지르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인다. 살인하고, 강간하고, 고문하고,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는다. 예나 지금이나 이처럼 막대먹고 이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본질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감정이다. 영적 존재들은 살인이나 절도가 아니라 연민과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꼭 보상과 죗값을 기준으로 생각해야겠다면 사랑과 연민을 근간으로 한 생각과 행동을 통해 훗날 더욱 큰 보상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기 바란다. 물론 증오와 폭력을 근간으로 한 행동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사랑의 표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사랑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하거나 조롱당하거나 모욕당하거나 나약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거나 꼬리표가 붙게 되거나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조차도 모두 허상이다. 우리는 항상 사랑받고 있으며 보호받고 있다. 우리는 모두 셀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혼의 바다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영혼들이다. 그 중에는 육신을 가진 영혼들도 더러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이 영혼의 바다를 구성하는 물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가장 순수한 에너지다. 최고 수준에서 진동하는 사랑의 에너지는 지혜와 깨달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절대적이며 끝이 없다. 이 세상에는 사실상 단 하나의 순수한 에너지, 즉 사랑 에너지만 존재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 물의 경우처럼 사랑 에너지도 진동수에 따라 상태가 바뀌게 된다. 어쩌면 우리는 고체, 몸,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랑 에너지는 아닐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은 항상 대가를 원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가는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기심을 버린 상태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대가이다. 나는 아내에게서 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묵묵히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다.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이 아닌 나를 향하도록 하면서 내가 빛날 수 있도록 조심스레 나를 도와준다. 그녀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나를 돕는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동안에도 아내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본다. 그 때문에 내가 아내에게 쓰는 시간이 줄어드는데도 그녀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준다. 캐럴은 가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장난스럽게 얘기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도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지만 사랑에 관해서라면 그녀가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지 캐럴은 알고 있다. 나는 단지 이한 가지만을 약속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지금 사랑을 배우는 중이라고. 언젠가는 당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